이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없어지니까 지금 이 그런 사람이 다 안 맞아. 집에 이제 여성분들만 있는 집은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지내야 하는 걸까요? 근데 그것도 나름이에요. 여자만 있어서 딸이 시집을 갔다던가 네. 아니면 시집을 안 간 여자들만 있다던가 네. 이게 나눠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시집을 안 간 여자들만 이렇게 있다. 네. 그러면은 제사를 안 지내셔야죠. 그냥 절에다 모셔야 되는 거고 모신다 하더라도 제사를 모셔도 안 오세요. 왜? 여자들은 추가 외인이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모시고 제사를 집에서 안 모시고 절에다 모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예를 들어서 세 자매가 있으면 한 자매가 시집을 갔다. 네. 그러면은 그 집에서는 지낼 수는 있어요. 딸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네. 단 이제 그 사돈이잖아요 그쪽에 네. 또 사돈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집을 갔기 때문에 네. 그 사돈 그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친정 저기 뭐 부모님을 제사를 모시게 됐으니까 양해를 먼저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제사를 모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장남이 아니고 차남인데 하시라는 분도 있어. 우리는 제사를 안 모신다.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또 갈 거 아니야 제사를 모시러. 네. 제사 모실 때 인사를 하고 또 이제 아버지 친정아버지나 어머님 제사를 제가 모셔야 될 형편이 되면은 사위인도 어차피 아들이에요. 네. 같이 모시면 되거든. 네. 대신 이제 옆에다가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옆에다가 네. 성주상 그 집안의 신 성주상을 먼저 봐놓고 네. 그 성주님한테 인사를 하고 네. 이래서 이제 저희 친정 엄마 아빠가 제사를 모십니다라고 인사하면 된다 하더라고. 성주상 먼저 봐놓고. 근데 요즘 시국 자체가 제사를 조금 어떻게 보면 제사라는 문화 자체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없어지고 뭐 성묘, 뭐 벌초 이런 것 또한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없어져도 되는 건가요? 제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없어지니까 지금 이 빙의 환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 다 많잖아요. 많잖아요. 다 거기서 원인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토속신앙이다 보니까 네.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지금 제사들 안 모시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돌아가신 영가님들 보통 귀신이라고 하는데 영가님이라고 한단 말이야. 네. 그 영가님들이 드실 데가 없단 말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겠어? 자손들한테 저기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치면 될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야. 네. 가서 먹을 건 없지. 네. 그럼 누구한테 붙겠어? 자손들한테 붙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쉽게 그냥 귀신이라고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옛날에야 사실은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네. 그게 다 빙의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룡들, 영가들이 떠돌다 보니까 네. 그 빙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사만 꾸준히 해도 조상님 떡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제사를 꾸준히 모시면 좋아요. 떡을 봐. 떡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내다가 안 지내버리면은 좀 섭섭해? 제사 모시다가 끊긴 집안 잘 되는 집 없어요. 예, 그대는 몰라도 그 밑에 때, 내 자식 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실제 의사분들도 이제 신병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름 모르면 사례를 어떤 분들은 가시라 하잖아요. 예, 맞아요. 의사분들은 가라 하셔요. 저도 되게 충격받았는데 병원 자체에서 병명이 안 나오면은 환자한테 이렇게 말씀해 준대요. 예, 가라. 그런 게 실제로 있다고 한 번은 가봐라. 라고.